이용하세요. 귀여워요. 여러분, 케이팝의 파워 이치입니다. 대박. 아니, 이치만 그런 게 아니라 케이팝이 그렇게 와, 여러분들 여기 과자 천지예요. 아, 여러분 여기 한국 소주예요. 소름. 우와, 이거 약간 허니주인가요? 허니주? 너무 귀여운 거 아니에요? 우와, 아사히 미니 버전입니다. 너무 귀여워요. 4,000원이네요. 맞죠? 여기 40곱하면 응? 잠시만요. 4 곱해서 보세요, 여러분들. 40하면 계산이 안 되네요. 요거 그러네. 50엔. 아, 그래? 50도 그거 커피? 아니, 그거? 아니 50엔. 50도는 이거 할수 있어. 어, 맞아. 아, 이거 그러니까 약간 그거라는 거지? 체인점 밀크티? 버블 밀크티. 너 버블티로 먹어? 나 버블티로 먹어? 너 버블티로 먹어? 응, 펄 있는 거. 아, 이거는 라이트 브런티 빅 버블 티, 블랙 티, 우린 티. 아니, 너 버블티 먹었 거야? 응. 블랙티 먹었어? 우롱티 먹었어? 어제 먹었던 게 뭐야? 어제는 흑당 먹었잖아. 어, 흑당 말고 우리 그 홍차, 공차, 공차. 나는 공차는 블랙티지. 응. 블랙티 빅버블? 응. 빅버블. 응. 어, 어. 블랙티 빅버블, 블랙티 아이스. 빅버블, 그린티 뭐. 블랙티, 블랙티. 블랙티. 어떤 맛이냐면 저희가 아는 버블에다가 찬 물을 넣고 막 휘저은 느낌이에요. 아주 맛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여기는 지금 고양이 마을이고요. 지금 소리 들리시나요? 이 와중에도 제 친구는 고양이를 보러 나가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고양이를 뭐 크게 감흥이 없어가지고 얘도 추워가지고 그래서 대체 메모네요. 여러분들, 이거는 수제 노가 크래커입니다. 여기서 샀고요. 근데 밖에 눈이 오는 것 같은데 지수가 정말 괜찮을지. 아니, 어제 제가 아, 전자레인지 안 돌려먹으면 무슨 맛이야 했는데 안 돌려 먹어도 너무 맛있어요. 대박, 이렇게 먹어야 되겠는데요? 한국에 파는 거에 진하기 두 배. 완전 맛있어요. 식빵 굽는 거잖아, 식빵. 어? 식빵 굽는 거잖아. 원래 고양이 저 자세로 있잖아. 바이바이. 그럼 이제 닭날개 튀김 먹으러 가겠습니다. 지금 숙번역 도착했고요. 지금 닭날개 튀김 줄을 차지하기 위해. 지금 뭐죠? 이게 줄이 아닌가요? 어떻게 됐죠? 줄이 아닌가 봐요. 닭날개 튀김 인기가 없죠. 네. 야, 두 개 먹어야 된다는데? 1인 2개? 일단 하나를 먹어보자. 닭날개. 맛이 두 개, 맛이 여러 개인 걸로 아는데? 볶음밥만. 뭐야? 끝이야. 죄송해요. 안 해봐요, 안 해봐요. 어때요? 맛있어? 하나 더 먹어주세요. 우육만 먹으러 가자. 야, 근데 여기 맞아? 이상하다. 여러분, 맛이 그냥 그런데요? 무슨 일이지? 우육면 요 앞에 있네. 여기다 먹자.
너가 선택해. 너의 선택은 옳았다. 좋아, 좋아. 아. 뭐라는 거지? 아! 아, 정말? 정말? 나 이거. 나 이거야, 나 이거. 아, 나 이거. 이거. 야. 아, 오케이. 150, 150. 어, 나 먼저. 이거, 어. 응, 이거. 어, 谢谢. 오, 여러분, 나왔습니다. 여러분 맛있게 먹어보겠습니다. 나 드디어 우육면 뭔가 맛있을 것 같아. 우육면이 문제가 아니라 너무 지금 튼튼한 국물이 문제인 것 같아. 어, 그렇지, 그렇지. 맛있을 것 같진 않지만 나쁘지 않아? 나 고기 이 정도에 갔으면 대박이지 이렇게 큰데 6,000원이라고요. 아, 6,000원이야, 6,000원. 이거 먹을게요. 진짜 맛있어, 아니? 먹을 거라고. 이 당날개 튀김 볶음밥을 파는 옆집에서 풍유랑 같이 먹으면 지상 낙원입니다. 여기는 바로 까먹었어. 어디지? 스펀이요, 스펀. 스펀 아닙니다, 스펀. 저희는 맛있게 우육면과 당날개 튀김 볶음밥을 봤고요. 지금 지수가 구경을 하고 있어요. 오, 이렇게 저희 이따가 찍을 건데 이렇게 다 새해 소망과 엄청난 중국어들 써내고 있어요. 사랑이 조금 적적합니다. 그래도 지오코보다는 스파니 확실히 적긴 적네요. 어? 시시. 여러분 타피오카 콜. 여러분 먹어보겠습니다. 맛있죠? 밀크티 초콜릿이야 그냥. 겉에가 초콜릿인데 안에 펄이야. 야, 불 났어, 불 났어. 난장판 바로 스펀입니다. 와, 어, 좀 위험해 보이는데? 어, 너무 위험한 거 아닙니까? 어, 여기 난리나 봐요. 너무 귀여워. 오, 위험해, 위험해. 와, 위험해, 위험해. 와, 대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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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박. 야, 저게 뭐야? 제가루들이 이렇게 날려요. 천둥 제가루들이. 큰일이네. 진짜 잘못하면 다 산불나겠는데? 아, 산불. 아, 그렇네. 근데 굉장히 멀리 날아가는데? 지구 밖까지 가는 친구들 몇몇 있을까? 와, 여기 구글 맵에도 뜨지 않는 맛집. 현지인 맛집이에요. 여기 다 줄 서시는 분들 현지인이고요. 진짜 맛있게 먹네요. 나이스 프로그램. 谢谢. 여러분 먹어보겠습니다. 줄 서서 우리 얼마나 기다렸지? 그렇게 오래 막 기다리진 않은 것 같아요. 여기도 40분 걸렸다. 그래, 그래. 먹어보겠습니다. 마늘에다가 백종원 아저씨 스틱 그대로. 오! 마늘이 엄청 맵고. 소세지는 뭐 그렇게 특별할 건 없는데? 어, 그러면 만들러 가시나? 이게
꽃이고 얘는 행복이니 그거네. 그 가족의 화합 같은 거. 나는 색깔을 보고 있는 거. 가족 화합하고 있어? 이렇게 해.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처음 보죠. 좀만.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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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Okay, man. Yeah. Yeah. 오, 펼쳐 주십니다. 어, 여기. 너 어디야, 그냥 너 빨간색 사고 있어. 다 나눠서 조금씩 쓰면 되지, 뭐. 응? 다 나눠서 조금씩 쓰면 되지. 그래? 두 개를 같이 나눠서 쓰고, 하나하나는 각자로 쓰고. 왜 난 네 개 다 내가 갖고 싶은데? 아, 뭐라는 거야. 아니, 가요, 그래도. 뭐, 그럼. 뭐 하고 싶은데? 무슨 색깔을 하고 싶은데? 상관없는데, 한쪽 면은 우리 가족 것만 쓰고 싶어. 네 개 중에 한쪽은. 아, 너는 의미를 그거 담고 싶어? 응. 의미 없는 거 하나라도 뭐, 없어? 그러면? 진짜 안 맞는다, 진짜. 진심 어이가 없다. 아니, 여기 어차피 이거를 할 거면 의미를 담아서 하는 건데, 이거를 왜. 그러니까, 우리 가족들 것만 쓰고 싶다, 이거지. 아, 뭐, 여기서 버린 거 하나만 주세요. 너 학업 합격은 한 거 아니야? 아니야? 아니지, 난 지금 합격하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행복은 어때요? 행복은 버릴 수 있어요? 금전을 버려요. 저희 집보다 잘 사시잖아요. 지수씨. 야, 따로 하자. 따로 하자고? 어. 그럼 나 안 하고 구경했는데. 아씨. 야, 이거 뭐 한쪽 면에. 그럼 너 어디를 쓸 건데? 메시지를 쓰려 했지, 나는. 인프피는 또 의미로 확인하지만. ESTJ는 그런 거 없다. 저런 색깔 의미 따위는 크게 상관없다. 아니, 너는 목적이 없어. 누군지를 적어야지. 아니, 심지어 들려올 거 오크이는 뭐야? 들려올 거 오케이. 야래요. 야. 래. 요. 오케이. 아님. 울산에서 고생하시는 아버지를 또. 제가 또 이래봬도 서예까지 배웠거든요. 명필 아닙니까, 여러분들? 하. 지수 가족도 남겨줘야 되기 때문에 좀 붙어서 써보겠습니다. 붓이 근데 너무 이게 아니네요. 나 그러면 2분의 1만 일단 쓴다. 저희 언니도 참 고생 많이 하거든요. 한 병원에서 10년 동안. 난 마지막에 저 가운데는 전가요 역시. 노란색이 뭐라고? 금전이라고? 금전은 뭐 바라지도 않는데 건강이 최고지만 어쨌든. 맞아요. 맞는지 봐봐요, 한번. You can hi. Say hi. Oh, you can say hi.